짠! 타다다다다다다다우!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자, 오늘은요 신년 라이브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뜨터뷰 특집 향기로운 스멜 다같이 하키하키 박하키 하키. 뜨거운 인터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익숙한 얼굴 한 분 나왔죠. 뜨성의 금요일 요정 금정에서 이제는 월요일에 먼데이 남자 월남 됐습니다. 뜨터뷰 뉴 게스트 회선 박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2024년 재취업에 성공한 박수입니다. 네. 아... 금요일 코너가 없어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이 주셨는데 다시 재취업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박건우 씨가 예, 문자를 줬습니다. 예. 네, 휘순이 형님 돌아오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이 어린 신부가 마음고생이 컸을 거예요. 연말에 잠깐 네 안색이 안 좋았었는데 네네네 새해가 되면서 다시 밝아졌습니다. 오늘 뭐라 하던가요? 오늘 잘 갔다 오고 여보 처음이 중요하니까 잘하고 오라고 네 얘기해 줬습니다. 네. 아, 얼굴이 폈네. 네. 얼굴이 폈어. 아이 많이 빠졌네 얼굴이. 얼굴이요?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 네, 진짜로 좀 빠졌습니다. 네. 야, 아까도 뭐 저희가 못한 게 아니고요. 예, 슬쩍 예 전단지 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너 제목부터 오늘의 게스트 대한의 빅 힌트가 나왔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향기로운 추억 아름다운 세상 비타민 등등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이죠. 김광석 형님과 같은 고향 절친 이승환, 이선희, 신승훈 형과 함께 가요계 절대 동화로 불리는 가수 박하기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 2024년. 네네. 갑진년 뜨터뷰 첫 번째 손님이잖아요. 네네. 아, 더욱 의미가 있고. 네네. 저도 어린 시절에. 네네. 그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그럼요. 네. 예. 박학기 1집 2집을 샀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아하. 네. 저도 집에 형님 그 LP를 두 장 갖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LP는 요즘 잘 없는데 저도 없는 게 많아요 LP가. 제가 그 형님 그 LP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집에 이제 형님 그 LP를 두 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형님이 원하시면 제가 예 기프트로 선물 올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1집은 들었는데 또 한 장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런 게 없는데 혹시 해적판 뭐 이렇게 그 복사 뭐 이런 거 복제판 이런 거 아닐까요? 분명히 있는 건데 형님. 혹시 예전에 그 리어카에서 팔던 거기서 팔던 LP 아닌가요? 네. 자 요거 좀 예 가보죠. 예. 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요 네. 라디오 출연 제안에 바로 문자로 이응 키읔 이렇게 오키라고 이렇게 쿨하게 답장하셨다고. 네. 네. 야 이게 쉽지가 않은데 보통 아니에요. 작가들한테 이렇게 답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 가수로서만 막 오래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연을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네네.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좀 이따 대답하심 그분은 연락하신 분은 그걸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네. 저는 뭐 거기 이렇게 재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면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히 되면 바로 빨리빨리 하루라도 대답 드리는 게 나으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냥 간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딴 프로도 아니고 예. 지상현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보고 싶은데 우리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형님. 전에 예, 예. 만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뭐 형님 그럼요. 예, 예. 방송도 같이 많이 뵀죠. 예예. 네. 상현 씨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많이 알고. 네네. 그래서 상현 씨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저도 저 지상현 씨 개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또
이 직접은 못 보는데 뜬금없이 제가 뭐 이렇게 뭐 몇 명 안 들어오는 뭐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있으면 툭툭 들어와요 지상현 씨가. 예, 그래서 우리 제 팬분들도 지상현 씨 굉장히 좋아하죠. 네,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우리 여기 저 형님 이렇게 저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박지순 씨 방송을 하니까 네. 오랜만에 뭐 양평에 수련해놓은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이 맑아지잖아. 유자차 한 잔 시켜놓고. 그렇지, 그렇지. 예, 따뜻하게. 담소 나누는 그런 느낌. 왠지 형님 앞에서 한복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뭐야? 뭐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네. 단정해지잖아요. 네. 이영경님이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상열님, 휘수님. 뜨거움은 지상열 첫 방문입니다. 학기님 나오신다기에 후딱 왔어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학기 형님 그 학기 이 이름 뜻이 왜냐면. 이 이름이 쉽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아, 그렇죠. 학기 어떤 뜻이에요? 학학자의 턱이자인데 뭐 별 뜻 없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학처럼 고고하게 살란 뜻인가? 뭐, 네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박학기 발음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팍팍 막힙니다. 그래서 어허.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제 이름 부르다가 막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고요. 가끔 헷갈리는 부분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장 가면 가끔 가다가 네. 어머 저 시상현 선님 락학기 주고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락학기 이렇게 락학기라고도 부릅니다. 네. 저는 뭐 형님 그 오랜만에 뵙지만 저 백호 형 그 하시는 그 라이브 때 그렇죠. 네. 예, 가끔 듣고 그러거든요. 네. 예. 격주로 네네. 예, 화요일마다 밤 10시부터 네네. 최백호 선배님하고 저 이치현 선배님하고 네네. 김희진 씨하고 네네. 불타기 한 2시간 내내 라이브하고 오호. 다크서클 확 생겨서 갑니다. 네. 저희한테는 뭐 그 밤 시간대에 너무 예 감사한 예 시간이죠. 근데 뭐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박희선 씨 이제 라이브 해주실 건데 뜨상 청취자들한테 이 시간에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밤에 하는 게 편합니까, 형님? 뭐, 라이브? 근데 뭐 그렇게 다 다르겠지만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 다른데요. 네네. 일이 막 많을 때는 밤 때 되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네네.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아침이면 몰라도 요 정도 시간이면 뭐 딱 좋죠. 네. 가장 컨디션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보편적으로는 약간 땅거미가 좀 내려와야 이게 네. 성대가 열린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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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책으로 요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 아하. 네. 예. 야, 그나저나 뭐 형님한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연예계 진짜 절대 동안이다. 와, 형님이 나이테로 여쭤보진 않을 거고 형님 올해 띠가 어떻게 됩니까? 띠? 뭐 토끼띠예요. 아, 토끼띠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랩이시면 어떤 토끼죠? 네. 야, 저쪽 바니 쪽이지. 저기 쪽인가요? 바니 쪽이지. 네. 야. 저 우리 저 박학기 형님 이제 나오신다고 해 가지고 박기순 네. 씨가 예 준비한 게 있다며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 박희순이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녹색창 네이땡 검색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지인들이랑 뭐 PC방을 가서도 다 게임할 때 혼자 네이땡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휘순이의 폭풍 검색. 어우, 많이 쏘네요. 야, 네, 저는 많이 준비했네. 네, 두 방일 줄 알았는데 많이 쏘네요. 네, 따발로 쏘네요. 네, 박학기 선배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요즘 근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선배님의 근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네. 틀린 게 있다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폭풍 검색. 박학기는 88년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라는 곡으로 데뷔했고 올해로 데뷔 36년 차다. 몇 년인지 계산 안 해봤는데 네. 네네네네. 그게 되네요. 야, 아니 참 오래했다. 88년 데뷔가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88년 11월 달. 네. 와.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마장동에 있는 그 지하 스튜디오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네네. 예, 막 설레는 마음으로 녹음을 야. 했었는데. 네. 그러면 말은 공식적으로 88년도인데 그 전서부터 또 준비했던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네네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으로 입금을 받고 노래하면 이게 데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7살 때 어머님들의 개모임에 가가지고 예, 돈을 받고 그 상위에서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아하. 네. 그때부터 입금이 되면 노래를 안 했다. 그래서 너는 어떤 프로 가수가 될 조짐이 그때부터 보였다라는 어머님의 증언이 있고 오. 사실상은 이제 82년 말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네네네. 이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노래를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네네네네. 화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예, 예. 근데 어디 노래를 하러 갔더니 그때 한 달에 한 3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 3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알바로. 예. 그래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뭐 또 데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음반 데뷔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88년도 11월 달에 우리 노래 전시회라고요. 그 당시 동화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동화 예. 유명하죠. 예. 들국화 예. 뭐 김현식 한영에 있는 그 회사에서 최성원 선배님 들국화에 유명하시죠. 예. 최성원 선배님이 후배들 노래 중에서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네. 그 옴니버스 음반을 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 한국 수록되면서 데뷔했죠. 근데 네. 예전에는 88년도 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데뷔하기가 요즘처럼 뭐 오디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발탁이 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정말 이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노래를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 입소문이 나요. 입소문.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보고 저도 조동진 선배님, 네. 뭐 시인과 천장 하덕규 선배님 이런 분들을 그 그룹의 거의 막내처럼 네네. 같이 막내가 이제 장필순, 뭐 이런 그래서 그냥 야 전설이다 네. 전설 선배님도 공연하면 가서 막 이렇게 기타 줄도 갈고 네. 옆에 도와드리고 그래. 연습하시면 코러스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예. 그러다가 형님이 이제 저를 조동진 형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거는 유재하 씨가 사망하시고 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유재하 그 음악 경연 음악 경연대가 아니라 추모 리틀 엔젤스 위에서 가면서 추모 공연을 네네네. 하는데 네. 그때 뭐 김수철, 이문세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네네. 연습할 때 누군가 네네. 노래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대타 그 노래로 연습할 때 제가 그 메인 노래를 계속 불렀죠. 야. 그때 형님이 이제 좀 늘 보다가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성원 선배님도 계속. 그러면 형님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연습 삼아서 했던 노래가 네. 어떤 노래예요? 그때 팝송을 많이 했어요. 어. 팝송들은 뭐 사이먼 앤 가펑클 무슨 뭐 닐영. 아 닐영 오랜만이다. 닐영 조금만 해볼까요? 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닐영. 네, 얘기하면 참 재밌겠다. 야 오랜만이다 닐영. 닐영 노래에서 하드 오브 골드라는 노래를 하모니카를 불려고. 네네네네. 키가 틀렸다. 하모니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모니카가 굉장히 많네요. 잘 못 꽂으면 이렇게 돼요. 예, A 키입니다. 그냥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이거 뭐 음악을 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라이브입니다. 와. 네. 어쨌든 대단한데요. 그때는 팝의 영향을 많이 받은 때라서 뭐 사이먼 가펑클, 비틀즈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카피하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연습을 하고 네네. 근데 그 시절쯤에 우리 가요들이 굉장히 세련된 가요들이 또 막 나오기 네네. 시작하면서 그 선배님들 뭐 따라하고 네네. 뭐 그러면서 공부를 했죠.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네네. 데뷔곡 네.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네. 즉석에서 한 소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형님 코드 이제 잡은 김에 네. 예, 지금 손가락에 RPM 올라왔거든요 형님. 네. 지금 이미 뭐 형님 그 하모니카에도 저 부항도 뜨셨고 들어봐야죠. 네. 내리네 회색빛 거리 위에 우울한 하늘이 내려오네 그대의 촉촉한 눈빛처럼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한참은
걷고 또 걸어봐도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와, 바로 이 감성이 이 감성이야. 와. 이 감성. 이렇게 딜리버리 하니까 와. 계절이 이렇게 내리네. 계절은 와. 이렇게 내리네. 이게 뭔지 알겠네. 네. 야. 거의 뭐 시인이십니다. 우리 형님 네. 살아있는 국가사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아. 그 예전에 들었던 음색이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희순 씨랑 저랑도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도 형님 다 같이 공감할 텐데 이 저는 그냥 형님한테 예전에도 그 말씀 올렸지만 이 목소리 사운드 자체가 들었을 때 베이비 갑상선이거든요. 네. 타고 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형님 좀 이쪽으로 그 저 채널을 잡은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네. 사실 원래 목소리는 더 좀 이렇게 음도 높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네. 판소리 공부 그 조관우 씨 아버님 조동자 선생님 찾아가서 목소리 막 바꾸려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저 긁으려고.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조화문 선배님하고 네. 김현식 선배님이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너는 네가 뭐 전인권처럼 김현식처럼 할 수 있니? 넌 네가 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아. 아. 그래서 정확하다. 형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두 형님이 저만 보면 뭐 브래드 노래 If 뭐 댐퍼 걸버그 롱거 이런 걸 맨날 예, 부르라고 예, 예, 시키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왠지 형님이 포코 노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씨어바 브레이커 뭐 이런 분명히 맞죠. 네. 자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정승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를 하는데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예,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박희순 씨. 네. 네. 대학로의 상징인 소극장 학전 이곳이 경영난 때문에 폐관 예정이었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박학기 선배님이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까지 기획하기도 했죠. 여기서 문제, 학전 소극장에서 무려 4257회나 공연됐던 대표적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다음 중 지하철 1호선의 2001년 당시 출연진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황정민, 2번 조승우, 3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네. 자, 난이도가. 네네네네. 2001년 당시 지하철 1호선의 출연진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황정민, 2번 조승우, 3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네. 그래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 잔치인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 박학기 형님이 본인 이제 곡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 노래 요것을 전곡으로 예 한번 들어보죠. 아 라이브로? 네? 그럼요 그럼요. 어떤 노래입니까? 글쎄, 근데 뭐 이게 세대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이 밑에 세대들은 아름다운 생을 생각할 것 같고 네. 요즘 분은 뭐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땐 지상렬 씨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예. 지상렬 씨는 향기로운 추억일 것 같아. 향기로운 추억.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아, 그거 갑니까, 형님? 예, 예. 예, 헤이, 박학기 형님. 오! 향기로운 추억. 한 주 젖은 바람은 이제 희미해지 옛 추억 어느 거리로 날 데리고 가네. 향기로 우리의 얘기로 흠뻑 젖은 세상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던 한 주 아름다운 향기 잡아보려 했던 돌이켜보지만
가에 스누스 남기고 가네. 생각해봐요 눈이 많던 어느 겨울 그대 웃음처럼 온 세상 직업하기 너무 잘했네요. 쏟아지는 진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오늘은 신년 라이브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특집 향기로운 핫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신년 라이브 특집으로 가수 박학기 형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남자가 된 박희순 씨 함께 예, 시간 대피고 있죠. 네. 야 앞에서 이제 향기로운 예 스멜 추억 메모리 예, 향기로운 추억 저희가 뭐 감사하게 형님 라이브를 이제 들어봤는데 예 반응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네. 네. 신영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추억의 향기가 어딨어 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 향기가 느껴져요. 네. 그 다음에 0779님 생각해봐요. 눈이 많던 어느 겨울. 향기로운 추억 이 노래 가사도 지금 겨울 날씨와 너무 잘 어울려요. 눈물 날 것 같은 음악 선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그 잠깐 그 광고 나가는 사이에 박희순 동생이랑 저랑 이제 마음의 교집합인 게 이게 왜냐면 둘 다 아 내가 아 TV에 나오는 사람 이 목소리 띄우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잘 됐다라고 우리가 오케이 그쵸? 했잖아. 연예인 되기 잘 됐다. 네. 이 박학기 우리
형님의 노래를 네. 진짜 코앞에서 어떻게 이 라이브로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제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네네. 네. 뭐 저도 그래요. 이제 두 분과 이렇게 저도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형 동생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네. 저도 야 이거 노래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야 저는 형님 근데 네. 참 그게 참 그런 말씀이 참 그 흔하지만 흔한 듯하지만 그 되게 귀한 말씀인 게 저는 이렇게 연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유심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 기타 치시는데 기타 실력이 저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기타 치시는 네. 기타를 너무 잘 치시는 거야. 아니 뭐 직업인데 고만고만 해야지 어떻게 직업 이상을 넘어서 이제 뭐 거의 장인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네. 난 중간에 형님한테 저 다섯 손가락에 갈비 막히고 싶어. 한번 여기 코드 좀 잡아달라고. 긁어달라고. 예 예. 자 박희순 씨, 예 네. 앞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정답 좀 알아봐야죠. 네. 대학로의 상징인 소극장 학전 이곳에서 무려 4,257회나 공연됐던 대표적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2001년 출연진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황정민, 2번 조승우, 3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도착한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재현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3번 디카프리오 너무 멀어서 출연 못했겠죠? 크크 보내주셨고요. 멀다. 3472님 3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학기영님 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좀 저화질인가 모양이죠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와 형님 나이에 와 이 정도 비주얼 이거 이렇게 장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쵸. 자 네. 박학기 형님 정답은 네. 뭐죠? 네 정답은 역시 3번. 예. 너무 멀어서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형님 뭐 방금 전에도 이제 뭐 문제로 나왔지만 학전에서 예. 공연했던 이제 대표적인 이 뮤지컬이 이제 지하철 1호선 예. 거쳐간 배우들이 엄청 많다고요 어마어마하죠. 형님. 어마어마하죠. 흔히 독수리 오형제라고 얘기하는 뭐 조승우 씨, 황정민, 설경구, 뭐 김윤석, 장현성 이런 분도 계시지만 네. 안내상 씨, 요즘 또 어떤 이정은 씨라든지. 정말 많은 우리가 좀 알만한 배우분들은 거의 거쳐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그쪽이 기운이 좋다는 거죠 형님. 가면 잘 되니까. 그리고 그 진짜 배우들이 열심히 그 어렵던 상황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또 어떻게든 챙겨주시면서 거기서 연극을 잘할 수 있게 김민기 선배님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지금도 김민기 선배님 그렇게 리스펙하고 또 발벗고 나서는 거죠. 네. 그 뭐 저 가요계 큰 일이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학기 형님이 이제 도맡아서 이제 예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데 형님이 생각하는 이 학전 소극장.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전이라는 예. 극장을 만드실 때 배우락에 밧전자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모짜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여기서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모를 큰 데다 옮겨실면서 크게 되거라 이런 의미셨어요. 좋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소극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음악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경영 운영보다 뮤지션을 생각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셔서 뭐 거기서 뭐 김광석 저뭐 강산의 윤도현 뭐 여행 스케치 많은 분들이 우리 거기 우리의 정말 아지트처럼 모여서 공연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꿈을 키워왔고 뭐 그랬던 데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고향 같은 고향집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학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환경이 넉넉치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아리수값하고 우리가 네. 안정값만 낼래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밥 한 번을 또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뭐 대학로에 많은 소극장들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뭐 건물이 학전기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매달 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상당히 네네. 뭐 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네네. 특히 저희가 이 형님을 더 존경하는 게 지하철 1호선이 잘 됐거든요 공연. 네. 그것만 했으면 돈을 벌 텐데 네네네. 형님 이렇게 전부 너무 잘 될 때 과감히 접으시고 돈 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극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청소년극이 전무한 형태래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해서 어린이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창작도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어린이극은 원래 하면 적자인 거예요. 보통 지금도 하고 이제 12일부터 고추장 떡볶이라는 걸 하는데 네네. 2만 원이거든요 티켓 가격. 네. 한 150, 160석에서 2만 원을 받아서 그 세를 다 내고 그 많은 배우들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린이극은 꼭 존재해야 된다. 좋은 어린이극.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오셨고 특히 그 참. 전국에 폐교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뭐 지방에 뭐 다죠. 네. 뭐 요즘에 폐교란 예. 것은 그 지역에 인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문화적으로 소외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전국에는 폐교를 안 가신 데가 없으시거든요. 야. 이 극단 배우들과 함께 가서 세트를 만들어서 그 지역 분들 위해서 공연하는 일을 평생 동안 또 해오시고. 야, 말이 네. 세트를 짓는 그쵸. 거죠. 우리 그 저 뭐 박희순 씨도 대학로에서 네. 공연 많이 했죠. 아, 저도 멋지게 네. 많이 하셨죠. 네, 데뷔하기 전에 공연 많이 했었죠. 네. 아니, 그나저나 저기 학전 이 소극장이 이제 뭐 문을 닫는다 뭐 뉴스에서도 저희가 많이 들었고. 근데 예. 지금 컨디션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형님이 이제 또 암으로 좀 몸이 안 몸 편찮으셔서 더 이상 본인이 이제 운영을 못 하시고 경영난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조용히 문을 닫겠다 하셨는데. 저는 조용히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뮤지션들과 배우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2월 28일부터 3월 15일이 닫는 날이거든요. 원래 현지로는 아, 예, 예, 예. 14일까지 저희가 16일 동안 학전 어게인이라는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그러니까 저희가 개런티 안 받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 수익금이 생겨도 모두 학전에 기부할 거고요. 그리고 그 또 이 형님에 대한 마음을 저희가 표현하고 싶고 그러니까 학전과 김민기에게 마음의 빚을 진 우리는 모두 빚을 갚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고 계시고 근데 다행히 또 그 유인천 장관님이 이렇게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문체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금 학전 건물주분과 서로 소통을 하고 네네. 학전이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학전 라스트 콘서트 학전 아듀 학전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아니 학전은 문을 닫아도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는 새롭게 피어날 거고 이 정신은 영원할 거야 해서 학전 어게인으로 했는데 네. 정말 또 어게인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름 따라가요 형님. 예. 아듀 하면 안 돼. 맞아. 이름 따라가요. 예. 어게인 될 겁니다. 어게인이 네. 좋은 것 같은데. 어게인.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학전 어게인 공연을 직접 기획을 하신 거죠? 예, 제가 지금 이제 뭐 다 같이 하는 거지만 네. 뭐 누군가 또 뭐 연락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총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공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네.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부르기는 너무 많지만 네. 세상은 뭐 예를 들어 뭐 윤도현, 알리, 뭐 자전거 탄 풍경, 장필순, 뭐 동물원 유리상자 뭐 이런 쭉부터 시작해서 후배님들도 많아요. 네네. 데이브레이크, 루시, 오존, 뭐 박창근 이런 많은 분들이 있고 배우님들 중에서 뭐 황정민, 설경구, 이정은, 장현성 등 많은 배우님들이 그 공연에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하루에 박학기 시인과 천장의 콘서트라면 가령 이정은 씨가 중간에 게스트로 나와서 학전 이야기도 하고 뭐 노래도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마지막 날은 김민기 트리뷰트 김민기 선배님 노래만 하는 날 또 중간에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고 야, 많이 좋다, 했잖아요. 김광석 노래만 하는 날 뭐 이런 다양한 16일 동안 20회의 공연이 다양한 형태로 꾸며지니까 모레 10일 날 티켓 오픈이 됩니다. 10일 날이요? 예, 관심있는 분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게 그러면 뭐 매일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형님? 몇 시에요 근데? 평일은 7시 네. 그 주말은 3시 7시 두 번. 요걸 네.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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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또 안내가 많이 나갈 겁니다. 예예. 예. 네. 최현봉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와 존경스럽습니다. 황옥성님 학전 어게인 화이팅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학전 네. 어게인 이제 저희들한테는 잔치죠. 그렇죠. 네네. 네. 자 신년 라이브 특집인 만큼 이쯤에서 이제 박학기 형님의 라이브를 이제 한 곡 더 대표봐야 되는데 네. 어떤 노래로 예, 또 따숩게 한번 예, 대표볼까요?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네. 이 혹시 이제 가사 모르시니까 가사 한번 찾아주세요. 앤 모레이의 You Need It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앤 모레이. 이 노래를 갑자기 왜 생각했냐면 이 왜요?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올리비아 뉴튼 존하고 형이 좋아하는 모습 네. 야. 이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뭐 정말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나를 길을 인도해 줬고 내가 이제 끝이야라고 했을 때 시작을 보여줬고 나에게 항상 희망이 되어 줬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했을 때 항상 당신이 옆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저희 어린 시절 김민기 선배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You Needed Me라는 노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노래 잘하죠. 앤 머레이.
하루가 어허. 완벽하네요. 예, 이 노래가 행복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예, 네. 아주 1월달이 개운합니다. 네, 네. 박희순 씨 문자 왔어요. 명 라이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광고 속 한 장면으로 들어온 기분이에요. 기타 선율의 멋진 라이브 노래. 퍼펙트합니다. 요즘에 뭐 저 이렇게 통기타 했다가 라이브 듣는 이런 그 시간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네. 네. 이명희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후배들과 함께 박학기 다시 부르기 공연도 생길 것 같아요. 학전 어게인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뵈면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만나서 반가운 형님이거든요. 그런데 연예계에서 이렇게 보면 딱 이런 형님들이 계셔. 훈장나리 느낌이 있잖아. 가르침이 있잖아. 훈장나리가 너무 없어. 네. 딴 데도 마찬가지고. 네. 예, 이렇게 훈장나리가 계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네. 직장도 마찬가지고. 네. 예, 예. 노래 신청 문자가 또 하나 왔는데요. 021호님, 박학기님, CF에도 나왔던 비타민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막내딸 임신하고 태교로 하루 종일 들었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도 비타민 노래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아. 멋진 기타 연주와 함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요 노래는 원래는 애들 목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쁜 영화 불꽃 이런 게 있어야지 없으면 좀 비타민이라 약간 기러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음반으로 많이 틀어주시고 오늘 조금만 해볼까요?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저 딸들과 함께 가족 기념송으로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발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형님? 네, 가사도 딸들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라이트하게 부르셨구나. 네. 그러니까 예. 뭐 가사도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이런 것도 둘째가 5월 13일 날 아침에 태어난 거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우리 추억들을 한 건데 네네. 이렇게 뭐 많이 사랑을 해 주셔 가지고 조금만 해 볼게요. 예.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리를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 겨우 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시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나게 이거 비타민 네. 잘못 이 전달하면 약간 오그라들 수 있는데 속속 예, 침투합니다. 오늘 정말 완벽하네요. 오늘 집에 가서 글루타치온이라도 네.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데요. 강희정님이 예. 또 보내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박학기님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후끈 대표지네요. 박학기님 라이브는 역시 최고 최고. 그러니까 형님이 연예계 참숙감아예요. 장작이에요. 네. 따스게 해주잖아요. 예. 노래 신청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0201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박학기님의 아직 내 가슴속엔 아. 네가 살아예요.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서 그런지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절절해지네요. 꼭 듣고 싶습니다. 야. 이 노래는 네네. 제가 비교적 제 노래 중에 그래도 가까운 시간에 만든 곡이에요. 네네. 이 대학로에서 마로니 공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4월달이었는데 그 벚꽃나무 큰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바람이 확 부는데 그 파란 하늘에 벚꽃이 눈처럼 그냥 막 쏟아지는데 아. 그때 제가 감성이 확 생겨가지고 이게 가사를 썼던 곡이거든요. 어허.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들어보죠. 기억하고 있을까 함께 걸었던 이
작은 입술의 설레임 참 많이 좋아했는데 내 맘 알고 있었을까 밤새 쓰고 지우고 구겨진 편지 끝내 전하지 못한 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난 꽃처럼 하얗던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 가슴 속에 네가 살아 널 배어낸 그 자리에 많은 눈물 흘렸지만 어느새 추억은 꽃으로 피어 너의 향기를 전하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 꽃처럼 하얗던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많이 행복한지 아직 내 가슴 속에 습관처럼 자꾸 널 그린다 다시 너를 불러본다 있는지 눈 꽃처럼 하얗던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 가슴 속에 네가 살아 자, 저희가 뭐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예. 시간이 그냥 쭉쭉 갔습니다. 쭉쭉 갔어요. 예. 시간 관계상 이제 학기 형님하고 끝인사 이제 5시에 땡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5시가 되면 원래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예, 시간 대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형님이 시간이 되신다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뜨거우면 지상렬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라이브 특집으로 박학기 형님 그리고 이제는 월요일의 남자죠 박희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최정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슬픈 발라드보다 박학기 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옛 생각에 잠기면서 아련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니 형님 그 아까 그 저 방금 전에 그 들었던 그 노래 그 제목이 뭐죠? 아직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 아니, 그러니까 왜 사냐고요 아직도. 어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넌 누가 사냐? 전 천예지 씨. 어, 박학기 형님도 누가 사시나요 아유, 형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아니 되게 네. 물론 아 뭐라 그럴까 이 그 인생 마일리지로 따지면 조금 우리보다 뭐 누님들 그쵸. 어 많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형님들이 아, 다들 간에 세도 안 내고 방 안 빼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 아, 생각난다. 아, 추억 먹고 사는 거죠, 그쵸, 뭐 형님. 네네 박혜선 씨 문자 왔어요. 최은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연장 오늘 박학기님 라디오 콘서트 완전 감동이에요. 아, 네네 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뜻터뷰 공식 질문이 네. 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거 네. 진짜 궁금하다, 형님. 네. 와. 네. 다시 태어나도 가수 박학기 하시겠어요? 어, 할 수 있다면. 근데 요즘 태어나면 가수 못 할 것 같아요. 너무들 후배들이 잘하니까. 네네. 저희끼리 그런 얘기해요. 야 시대 잘 만나서 가수했지. 요즘 태어나면 못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 네. 아이돌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콘서트 하는 거 보면. 잘하고. 네. 뭐 재능들이 너무 많으니까. 연기도 잘하고. 맞습니다. 형님 근데 이제 가수로 태어나요. 근데 네. 박학기 말고 네. 나 요런 가수 돼보고 싶다. 요즘 이 아이돌 보면서 아. 나 저런 장르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아 글쎄요 뭐. GD? 아,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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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GD. 의외의 대답이 나왔네요. 야. 나는 다시 가수 박학기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줄 알았는데 GD로 태어나고 싶다. 네. 아, 형님이 랩하면 멋있겠는데? 아, 그러니까 트렌디하고 예, 또 어, 좋은 옷도 많이 입고 그 셀럽으로. 어. 네. 자, 어, 노래 신청 문자가 왔어요, 박혜선 씨. 네. 네. 7900님, 저는 박학기님을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에서 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학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김광석님 노래 라이브 한 곡 가능하실지요? 어허. 네. 아, 그럼요. 뭐, 만, 광석이 노래는 워낙 저희가 김광석 콘서트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네. 만, 아는 노래가 많아요. 명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 이, 시간이 갈수록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른쯤에들을 아 명곡이죠. 예 명곡이죠. 네. 예 진짜 명곡이죠. 나이 따라 다 들리 다르게 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시른쯤에 예. 누구는 야 이게 저희 어머님이 여든쯤에다 여든쯤에 가사를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아, 말씀하십니다. 폭이 넓다 이거죠. 예, 예. 채널이 넓죠. 자기 예. 나이에 맞게 들리는 네네. 것 같아요. 예. 예. 저희한테는 뭐 박희선 씨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늘 스며들지 예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한테 네. 진짜 큰 선물이고 요 시간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퇴근하시는 우리 저 아우님들 네. 아, 형님들 네. 뭐 자매님들 다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예 큰 예 네. 선물이 될 겁니다. 운전하시면서 아마 지금쯤이 노을이 조금씩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노래 딱 흘러나오면은 예, 예. 야 마음속에 어떤 그런 내 네, 감동이 촥 흐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허락이 되면 휴지 좀 예 준비해 놓으세요. 네. 네. 네, 살짝 찝어야 되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자, 우리 박학기 형님의 서른쯤에 네. 예, 어, 청해 듣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학기 화이팅! 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에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에러, 에러, 에러.